돌 선물 순금 왕관 10돈짜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경로 3가 금빵 아저씨입니다. 지인분이 오셔서 구매해 주신 순금 10돈으로 제작된 순금 왕관이 잘 나왔습니다. 외손녀 돌 선물로 멋진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자,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우와, 우와, 멋집니다. 자, 이게 바로 왕관입니다, 왕관. 자, 10돈으로 제작이 된 왕관. 이야, 멋집니다. 예, 아기용입니다. 제 머리 위에도 이렇게 한번 대볼까요? 자, 이렇게. 와, 이게 말이죠. 순금 10돈으로 제작이 된 네, 순금 왕관입니다. 이야, 멋집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듬뿍 담긴, 예, 훌륭하고 멋진 선물이 됩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네,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뭔가요? 자, 이게 순금. 네, 10돈으로 제작이 된 바로 왕관입니다. 왕관. 우와, 순금 왕관 10돈. 자, 이건 뭐 어른용은 아니고요. 아기 돌 선물용입니다. 지인분이 구매를 해주신 건데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의 네, 사랑이 듬뿍 담긴 바로 그런 순금 왕관 10돈짜리입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10돈 갖고 이렇게 되나요? 이야, 정말 신기합니다. 예. 아니, 돌반지 한 돈짜리 10개로 이렇게 된다고요? 우와, 정말 신기합니다. 자, 돌반지 한 돈짜리 크기 아시죠? 제가 한번 비교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요게 바로, 네. 순금 돌반지 한 돈짜리예요. 요게 한 돈짜리인데. 아니, 세상에. 이게, 예, 이게 10개로 이렇게 됐다고요? 아니, 뭐, 이 정도 반만 해도 10개는 뭐더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이야, 돌반지 10개로 이렇게 제작이 된 겁니다. 이게 10돈입니다. 자, 그럼 중량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중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손절인데요. 살짝 오차는 있고, 여기 지금, 네, 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호는 이게 원석은 아니고요. 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37.5g이면 10돈입니다. 37.5g이 넘어갔습니다. 39.1g. 아무튼 이 산호가 있어서 중량이 더 나왔습니다. 10돈 맞죠? 자, 그럼 돌반지 한돈 3.75g. 네. 자, 이 돌반지가 10개로 이렇게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야. 자, 보시겠습니다. 뒤에는요, 완전히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아기 머리에 사실은 사용은 못 하고요. 한번 딱 쓰고 기념 촬영 정도, 기념 촬영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이거 뭐 아기들이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예, 순금 10돈이면, 예, 뭐 돈도 많이 비싸고요. 이제 돌 선물로, 그렇죠. 뭔가 좀 값진 선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지인분도, 네, 저의 또 SNS도 보시고 하셔가지고 찾아내신 거예요. 네, 이 왕관을. 예, 이렇게 귀한 선물로 정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돌 선물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저,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 아주 멋진 돌 선물을 찾아내셨습니다. 요거는 지금 딱 10돈으로 된 건데요. 5돈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5돈 하면은 조금 작아지겠죠? 예, 어차피 이제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좀 얇아집니다. 5돈으로 하면. 예, 5돈이고, 네, 요건 10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색깔만 산호고요. 원석은 아닙니다. 예, 이제 빨간색은 옛날부터, 뭐 잡귀를 물리치고, 네, 건강과, 행운, 뭐 장수, 뭐 이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 대신에 여기 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별 왕관. 요거는 이제 산호나 진주로
진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 색깔에 따라서 뭐 남녀를 구분하지는 않고요. 예, 남녀 공용입니다. 진주로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빨간색 산호로도 할 수도 있고요. 네, 원석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뒤에 안쪽에 보시면은요, 999가 찍혀 있고요. 그다음에 검인 마크가 있습니다. 검인 마크는 꼭 있어야 되고요. 요 검인 마크는 태극 마크, 그다음에 금자 마크, 그다음에 홀 마크,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야, 멋집니다. 아주 귀한, 네,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네, 사랑이 아주 듬뿍 담긴, 예, 그런, 네, 돌 선물입니다. 돌 선물. 자, 이런 거 선물 받으시면요, 정말 평생, 평생, 예, 예, 두고두고 간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금이라, 뭐 상하거나 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 나중에 혹시라도, 뭐 돈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또 이거, 예, 환전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자,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왕관의 크기 한번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네, 50mm, 아, 5cm 정도네요. 저 산호 빼고요. 산호까지면은 한 60m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 둘레는요. 네, 왕관의 요 둘레는 한 10cm, 한 100mm, 예, 10cm 정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기 머리에다가 살짝 놓고요. 요렇게 좀 조이거나 벌려서, 벌려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기념 촬영 정도 할 때, 이거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요렇게 크기도 한번 알아봤고요. 자, 요게 순금 10돈으로 제작이 된 예, 왕관입니다. 왕관. 이야, 너무 멋지죠? 네, 조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세상에, 순금 요 돌반지 요게 한 돈이에요. 요 한 돈으로다가, 이렇게 10돈. 이야, 이거 생각만 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합니다. 신기해. 이렇게 크게 나오다니. 와, 그렇다고 이게 막 휘어지거나 예 그러진 않아요. 튼튼합니다. 이 정도면.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디자인이 이렇게 산호가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별이 있는 게 있습니다. 별. 네, 그거 제가 한번 예, 사진으로다가 한번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 멋집니다. 999 제품이고요. 이게 10돈으로 제작이 된 겁니다. 자, 오늘은 지인분이 외손녀 돌 선물로 준비하신 순금 왕관 네, 10돈짜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